좋아요, 구독. 자,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일단은 그 여기에 여러분들과 상해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하이 지수 지금 많이 떨어졌죠? 오늘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증시, 특히 엔비디아의 장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조세가 들어왔고 거기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던 하루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완전히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5일선을 잡고서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다음으로 심천, 션장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에 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. 1761포인트에 다시금 또 지금 맞춰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횡보라인의 상단 여기를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중국 증시로서는 힘든 자리에 와 있다.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를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비해서 홍콩 지수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홍콩 지수는 지금 3일 연속해가지고서는 음봉, 즉 흑삼병이 나와 있는 상태죠. 그래서 계속해가지고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. 한마디로 경기 부양책 그리고 그다음 증시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지금 그 증시를 당겨 올리는 데는 한계가 나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원지수 타이완 자첸 같은 경우는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잘 발표함에 따라서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특히 TSMC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주가를 당겨 올리다 보니까 강원지수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!